앉으셔. 들어오셔. 들어오셔. 차 한잔 드릴까? 아, 네. 주면 좋죠. 네네. 와우. 석가래가 좋지? 어, 너무, 너무 옛날스럽다. 어, 전원일기 그 시절이네. 석가래가. 야, 너 고향이 어디야? 우리 고향 생각나지 않니? 언니, 나는 고향이 없어, 솔직히. 나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어가지고 계속 정근을 다니시는 거야. 그렇지, 보따리사가 이사다니고. 이사다니기 바빠. 엄마 쫓아서 맨날 여기저기 다니다가 전방도 많이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했어,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 사람 같아, 내가. 그래. 그래서 고향 어디시죠? 이러면은 고향이 뭐 없던데. 나는 그래, 고향이 없는데. 뭐. 대구서 몇 살까지? 언니 기억도 안 나는 한두 살에 떠난 거지. 아, 거기다가 맞다. 이제 호족만 그래, 오는 거지. 아버지가 군인이면은 전국을 다 돌아. 맞아. 그 누가 말했던가. 아니야, 이거는 무슨 이거 수면이잖아. 어, 야. 언니야 이거. 나네. 어. 어머, 이게 나야. 아니, 가운데가 수면이야? 응. 그럼 좌측에 저기 아니야? 김영란 선배. 김영란. 영란이야? 응. 너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있더라고. 야, 이 사진 진짜 히트다. 아, 진짜 옛날이야, 나 진짜. 아, 옛날이야. 애기 완전 애기 피부야. 언니 그때 너무 이뻤었어. 아, 그 몇 살 때냐? 아유, 그래도 그렇게 일 많이 해도 곱네요. 어? 고아.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밥솥으로 한 게 아닌데? 아니야, 쪘어. 그치? 딱 먹어보니까 아니야. 뭐. 옛날식으로 한 게. 쪘어, 가마솥에. 잘 됐어. 맛있어요, 선배님? 아, 맛있어, 최고야. 선배님, 아까 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안 짜지? 안 짜. 안 짜. 그냥 이렇게 먹기 딱 좋아. 한지붕 새가족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말도 못했지. 몇 회 빠졌어? 잘 모르겠는데 1년 반 했어요. 너가 현숙지한테 바가지 많이 구는 역할을 했어. 그랬어? 나는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부부였다고 생각이 되네. 그러니까 보통 부부들 그렇게 살잖아. 보통 부부인데 이제 걸크러쉬처럼 좀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그렇죠. 여자지 뭐 이렇게 바가지를 그랬어? 긁는다는 것보다 아무 별로 모르겠어 이렇게 현실적인 여자였지. 우리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었어.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우리가 일요일 날 10시 했거든. 그 거의 모든 교회에서 공무님 방송국으로 엄청 들어왔어. 그 시간 바꾸라고, 교회 안 간다고 사람들이. 아니 교인들도 그거 보느라고 교회 안 간다고 막 난리가 날 정도여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 않는 사람은 다 그거 봤다니까. 밤새고 늘 찍고 시간이 안 나니까 막 밤 10시에 만나서 늘 찍고 막. 옛날에는 CF를 밤 11시부터 찍었어. 맞아, 일 끝나면. 배우들 시간이 안 돼가. 밤 꼴딱 새고 찍었어. 맞아. 집주인, 일대 집주인이었지. 네네. 그렇죠. 네. 집주인이었지. 네. 교통사고 나서 바뀌었지. 아, 그때? 아니, 나는 그때 나 교통사고 난 거를 자세히 얘기를 못 들었어. 얘기 좀 해봐. 아니, 네가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이렇게 공항 쪽을 향해 가는데 음주한 사람이 이렇게 오면서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서 날 치고 옆에 차 치고 옆에 차 치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첫 번째 쳤으니까 쳤어. 음주운전자가 밤에 밤도 아니야 언니 한 6시 반 정도야. 근데 음주운전자 그 사람이 낮술을 했대. 근데 우와. 뭐 낮술에 취했는데 자기가 진짜 날 친 것도 모르는데 자기 옆에 몇 했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취했을까. 갖고 많이 다쳤니? 어휴 근데 엄청 그래서 그때 하여튼 차가 이렇게 정면 충돌했으니까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머, 다리가 껴가지고 어머 완전히 무릎이 다 으스러지고 갈비 3대 나가고 왼쪽 손목 나가고 지금 얼굴 다 이거 여기가 다 수술한 데고 여기까지 어머. 여기까지 다 찢어졌었고 코도 잘라졌었고 이게 다 흉터야 이런 거. 어머 난 못 살아. 어머 어떡하니. 얼굴이 이게 다 날아갔어. 그래서 여기를 막 조각조각 맞히느라고. 근데 뭐 나중에 그 뉴스들 보니까 뭐 600반을 꼬맸니 700반을 꼬맸니 그런데 사실 나는 그거는 셀 수가 없었어. 내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뭐라고? 우리 막내딸 임신 중이었어. 어머. 4개월 반 된 아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신 마취도 못하고 부분 마취하고 있는데 막 어머. 부분 마취를 하면서 이거를 어머 어떡하니. 나 그 의사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 남자가 바느질을 언니 섬세하게 하니까 지금 흉이 거의 7시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얼굴 섬세하게 다 꿈했어. 그때는 이제 무서워서 거울을 못 보겠더라고 언니.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 이제 나는 TV 앞에 다시 카메라 앞에 나서는 거는 끝이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6개월 진단이 나왔는데 내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다리도 여기가 다 으스러지고 다 했는데 수술을 하려면은 아이를 지워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나한테 해서 수술을 안 하면 절대 못 걷습니다 그랬어. 그래도 아이가 아직도 태동일 내가 느껴지는데 아이를 지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배우도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리도 절기로 결정을 하고 어머. 그랬어. 어머 대단하다. 아이고 대단하긴 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진짜 지금은 근데 다리가 기적처럼 났어? 언니 나 걸어 들어왔잖아. 지금 수술 안 해도? 지난주에 엑스레이를 찍는데 엑스레이를 보던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듣는 걸 모르고 이렇게 뒤돌아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면서 수술한 것보다 더 잘 붙었네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무사히 출산하고 애는 이제 출산을 했는데 또 그 후유증인지 걔가 이제 그 7개월 반 만에 조산을 했어. 교통사고 이후에. 그래서 걔가 뇌수종이 걸렸어. 아우 어떡하니. 아니 사람이 이런 고통도 있나? 그래서 걔를 또 내가 키우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지. 지금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 다 낳고? 뭐 그래. 그래서 걔도 이제 뇌수술 두 번 하고. 기적이야. 아니야 기적이야. 뼈가 으스러졌는데. 아니 다들 나 이렇게 다시 부활해가지고 여기 나올지 아무도 몰랐지. 그러니까요 진짜 음주운전 해가지고 남의 일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정말 그래도 보상은 어떻게 좀 받았어?
그러니까 3년 반 재판하고 여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그때는 40으로만 보더라니.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 선배들도 지금 60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그래. 많고. 그때 이제 내가 뭐 한 36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일하는 거를 다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에 도움받고 그래가지고 수입들이 그 연세에도 얼만큼씩 버는지 또 이제 내가 그러면 이 전에 얼마를 벌었나 보니까 고생했겠어요. 그때 내가 1억을 벌었더라고. 한 해에. 엄청나. 엄청 버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계산할 적에 나를 얼마를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법적으로 싸움을 한 거야. 언니 1억 2천 받았어. 3년 반 만에 재판 끝나고. 그래서 내가 재판이 길어졌었어. 항소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오연아 어머 미연아 아유 어떻게 참 아니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아니 어떻게 그런 힘든 고비를 다 넘겼어 아휴 그러게 아유 세상에 대단하다 아니 지금은 행복해 아니 지금 행복한데 어쩜 그렇게 잘 견뎠어 언니 언니 아우, 견뎌야 되는 거야 그 환경 되면은 뭐 피할 수는 없잖아 아니 정신력이 대단하신다 그래도 어머 나는 솔직히 지금 네 얘기 들으면서 왜 나는 산다고 힘들다고 그랬나 싶은 게 막 내가 죄스러워 아니 내가 뭐가 힘들었어요? 막 너무 내 자신이 미웠어. 반성 많이 했어. 아니야 언니 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거야. 아니야. 남이 무슨 고통을 겪거든 내 고통이 최고 큰 거야 언니. 그런가 봐. 어머 반성 많이 했어. 너 인간 승리다. 그렇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때는. 견뎌내야 됐어요. 그냥 견뎌내야 철의 여인이다.